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우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에서 뜨거운 종목들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HMM이 오늘도 1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세 정말 무섭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보다 상승 탄력을 훨씬 높게 주면서 10%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으로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종목들도 수주 소식을 들려주면서 좋은 이야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척, 20척을 한꺼번에 수주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역시 5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좋은 상승세가 나타내는 모습들인데요. 자,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제 코스피 대형주에서도 불을 뿜으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이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테마나 업종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오늘 시장의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시장 상황도 체크하면서 오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응원하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방송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아니면 그 종목을 매수한 이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지금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을 잘 추려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왜 매수하고 싶으신지 그런 이유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 종목 상담 문자는 아시죠?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 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저희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개설해놨는데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QR코드 인증하시면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보이는 QR코드 인증을 딱 해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QR코드 인증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고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로 채팅, 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말씀드렸죠? QR코드 인증이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 운영하니까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 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뉴욕 시장이 새벽에 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이 이런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또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하락으로 전환해서 아쉬운 상황인데 자, 일단은 김선아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전일 미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일 네. 미 증시는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일단 일정 시기에 테이퍼링과 타이트닝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언급과 함께 장초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대가 되었고요. 지난주까지 또 시장에 변동성을 주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낙폭을 점차 줄여갔습니다. 또 고용 관련 지표,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줄면서 개선세를 또 보여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목표치를 상향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방향성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좀 빡세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확실한
호재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방으로 계속해서 지지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호재만 발생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부분들 좀 짚어드리자면 지난주에는 일단 정치 테마주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정치 테마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들은 이번 뭐 4월 7일 재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대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2주 전에는 제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지속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향후 경기 요건을 고려하면 금융, 그리고 철강, 금속, 화학 등과 같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시장 선호가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선호 전문가의 시장에 대한 평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역시 뭐 2주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번 주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세가 확실하게 좀 보여 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 시장에서도 뭐 HMM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뭐 다음 주까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도 이제 장 초에 이제 코스피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다가 장 후반이 되니까 오히려 코스닥으로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바뀌던데 지금 이제 개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제 원사이드하게 강하게 팔거나 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지지부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봉상 보면은 뭐 이제 위아래 폭이 이제 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들쑥날쑥 하는 정도지 원사이드하게 방향성을 잡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살얼음판 같은 곳에서 잘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바닥을 통통통 이제 발로 이제 눌러보는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좀 지지부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이 얼어 있는데 건너가려고 발을 이렇게 두드려봐요. 그러면은 사실 이 두드려보는 행위 자체가 되게 이제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건너가려면은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지금은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당분간은 반등할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단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라는 얘기니까 오히려 뭔가를 좀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갖고 있다가 박스권 상단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지수가 올라왔을 테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또 정리하고 박스권이라고 하면 다시 또 내려오겠죠. 그럼 그때 또 한번 지금처럼 사보다가 또 올라가면 팔아보다가. 이게 예전에 이제 박스피를 한 6년 이제 겹치면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주식을 했는데 우리 모두 다 박스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몇 년 했더니 박스피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그렇게 매매를 해요. 의외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안정감이 있고 그 위,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뚫고 올라갔을 때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서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시장에 적응을 못했던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완벽하게 박스권이다라고 자리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바닥을 다지는 자리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지루하다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거쳤다가 아예 박스피로 자리를 잡히면 그것도 그것대로 사실은 매매해 볼 만한 자리들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자리가 잡히는지를 다지는 초석이니만큼 좀 지루하더라도 주식을 항상 재미있는 매매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미있는 매매 또 빠른 매매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도 사실은 오늘 특징주를 말씀드릴 때 핫한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핫한 종목이라는 거는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종목은 나한테 돈 벌어주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인데 그러면은 주식이 기본 중에 기본.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핫한 종목은 사실은 이미 비싸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초보들이 하는 기법이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공략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핫하다고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은 한 번쯤은 분할 매도라도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보되 지금은 시장 상황에서는 사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야기드리고 핫하다는 종목들은 조금 피해보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금 정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나 뭐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종목은 그날 뭐 변동성이 심하고 상승하고 이런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런 종목이 나에게 수익을 주고 있는 거니까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을 골라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종목 저희 방송을 보시면 고수의 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상담하시는 거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또 좋은 종목을 골라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그리고 왜 그 종목을 매수하셨는지 그런 이유까지 저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겁니다. 조금 빨리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 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또 두 분의 전문가께 힘내라는 그런 문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여기에 입장을 하시면 필요한 주식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 그런 대화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많은 참여해주시고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QR코드로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QR코드 인증해주시거나 QR코드 모르겠다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데일리 온이나 이데일리 TV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로 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렸죠. QR코드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 구성하고 있으니까 현혹되지 않도록 다른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11시 11분에 공개될 고수의 픽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고수의 픽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좀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입장을 하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그날 저희가 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고수의 픽에 당첨되신 분들은 아마 문자로 아침에 받으셨을 텐데 몇 가지가 올라와 있나 볼까요? 7가지 종목이 오늘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또 이름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아니면 이제 또 금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아니면 이번 주말에 뭐 하면서 재밌게 보내지? 라는 재밌는 그런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빨리 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궁금해하시니까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수의 픽 드릴 퀴즈는요. 7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번입니다. 5번 화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화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힌트를 빨리 주셔야 되겠죠. 오늘 먼저 김선아 전문가께서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일단 화로 시작하는 네 글자 종목이고요. 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주가는 현재 7,000원대이고요.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시장 회복에 따라서 큰 반등이 나와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600원에서 8,400원 부근의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포장용 합성 수지를 제조하는 업체로 신발 부문, 그리고 화학 부문, 유통 및 금융
상당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뭐 신발용 접착제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코팅제 등이 있고요. 네. 주요 종속회사에서는 또 신발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업체이고요. 백화점 실적과 상관성이 큰 업체입니다.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뭐 신발 이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로 신발이라는 이 키포인트를 들으시면서 정답들이 좀 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영지 전문가께서 힌트 좀 더 주실까요? 확실히 이제 신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메이커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디다스의 신발은 이제 ODM 방식으로 생산하고 그쵸. 있습니다. ODM이 뭐냐면 여러분들 OEM도 들어보시고 ODM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쵸. OEM은 이제 통상 이제 주문하는 사람이 이제 설계도부터 이제 다 이제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생산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ODM은 이제 생산자가 어느 정도 그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하는 이제 그 업체가 조금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럴까요? 화장품 같은 거 이제 파는 분들 중에서 이제 소규모로 이제 자기가 화장품 개발해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크게 이제 대박 나는 경우들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보면은 직접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운영하거나 그런 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화장품 만들 수가 없으니까 공장에다가 대충 이 정도 색깔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면은 거기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맞아요. 이제 방식.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생산자가 훨씬 더 기술력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디다스 신발을 ODM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이제 리복 같은 경우 그리고 아디다스 리복 두 가지 이제 상품을 제품군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OEM보다는 ODM으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브랜드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르카프 같은 경우가 이 회사의 이제 자체 브랜드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품 회사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화장품을 만드는 데는 뭐 한두 군데 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건설사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큰 건설사들도 포크레인 한 대 없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로는, 포크레인 업체 다 부르는 거거든요. 부르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다 이제, 하청 주고 하청 주면 하청에서 하청에서 다시 또 인력사무실 전화하고 네. 여기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직접 진짜 기술이 있는 회사의 물건을 사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광고비나 이런 게 덜 들어갔기 때문에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오히려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화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굳이 뭐 이름 힌트까지 필요 없으실 텐데 조금만 더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오늘 회사에서 상사분들께 팀장님께 부장님께 컨펌을 받을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 다음에 있는 두 글자 이 컨펌을 한국어로 고쳐주시면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글자는 컨펌을 조금 더 해주세요.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라는 것까지 섞어가지고 써주시면 뒤에 있는 세 글자가 나오니까 오늘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화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었습니다. 컨펌을 좀 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뒤에 세 글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니까 이제 좀 아시는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보이시죠? 저 이렇게, 좀 오늘 이 분봉 차트인데 하락을 하다가 저희가 출제를 드리고 화 네 글자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차트로도 보여주고 계시고 뭐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재밌는 문자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뭐 주말에 뭐 하지? 오늘 뭐 먹지? 이 코너 저희가 항상 코너 속의 코너로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르카프 하니까 뭐 추억의 브랜드네요. 추억의 이런 신발 브랜드. 예전에 우리가 또 운동화 좋은 거 신으려고 엄청 열을 올렸던 그런 추억담도 좋으니까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픽 1차 인트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2차 인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른 분들이 상담하는 거 한번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문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많이 받아보세요.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상담하고 있는 중에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이영재 전문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1797번님께서 주신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14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4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자, 이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조금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조금 바닥을 다지는지 좀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 원짜리 종목이 이제 한 8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원래 8천 원에 사고 싶었는데 만 원이 됐다가 8천 원이 됐으니 이제 매수가가 왔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8천 원이 와서 이거를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올라와서 한 8,500원쯤에 사는 게 맞거든요. 바닥 다지는지 좀 확인하셔야 되고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 이제 모바일 제조를 이제 철수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한번 적자만 잔뜩이었는데 오히려 조금 이제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뉴스들이 좀 나오고 주가도 좀 반응했는데 지금 매각 절차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철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지수하고 상관없게 조금 더 이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샷다운 보시면은 현 구간에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올라왔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는 사실 불가한 건 아니에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전저점 인근에서 한번 자리가 나오고 있긴 해요. 기술적으로 이 자리 구간을 한번 지켜줘야지 이 종목은 한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데 보시면 한번 올라올 때도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한 10거래일 정도는 대략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한번 해주고 이 바닥이 튼튼한지 확인하고 올라오는 구간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바닥이 잡혔는지를 확인하고 대차 올라올 때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긴 하나 조금 더 바닥을 정확하게 다지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반대로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손절해야 되는데 현재도 20% 비중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손절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이 커가지고 손실이 커서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나 조금 추세를 보고 다닥 다든지 확실히 확인을 한 이후에 진입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전자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바닥을 다지는지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해볼까요? 이번엔 김선아 전문가와 1270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SK바이오팜을 매수하신 분입니다. 15만 3천 원이고 비중은 35% 매수했는데 이거 단기랑 장기 중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고 또 방향이나 예상 이런 것도 전망도 좀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SK바이오팜이 이게 1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단기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느냐라고 먼저 일단 문의를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손실폭이 좀 많이 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5만 3천 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사실 진입을 한 번쯤 해볼 만한 자리기는 했습니다. 다만 개파락과 동시에 음봉에 좀 거래량이 많이 실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은 일단 10만 원보다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상장 첫날의 시가였던 9만 7천 원 부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준지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의 신약 개발 업체이고 또 중추신경계 관련 파이프라인과 다수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돼서 이슈가 한 번씩 좀 나와주면 반등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일단 9만 7천 원 부근 지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네. 한 번에 이렇게 큰 비중을 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35%가 적은 비중이 아니잖아요. 또 비중도 큰데 손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더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봐야 되는데 계좌를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큰 금액이 이제 손실이다라고 보여지면 그만큼 또 심리적으로 압박이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씩 나눠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번에 큰 비중으로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바이오팜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SK바이오팜 주가가 어느새 이만큼까지 좀 내려왔네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조금 힘내시고 김선호 전문가께서 주신 힌트와 해법을 좀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0602번님이 주신 문자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HSD 엔진인데요. 자, HSD 엔진을 가지고 있다가 8,190원에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게 HSD 엔진이 눈에 보이시나 봐요. 다시 진입을 해도 될까요?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아까 이제 저희가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조선업들이 지금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박 엔진 쪽 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파신 가격이 8,100원대에 파시고 다시 이제 사시고 싶다고 하신다는 얘기는 한 찾아보시면 요 정도 구간 그러니까 보시면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왔다가 한 이제 바닥권쯤에 이제 한 요 정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1선 올라오고 혹은 많이 빠졌구나 하면서 한 요 정도 좀 구간을 잡았을 텐데 해봤자 이제 7,000원대 한 중후반 정도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8,100원대 파시고 생각보다 계속 보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판 다음에 더 가네? 더 가니까 지금 다시 한번 진입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저는 물론 이제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고 가지고 계신 분은 더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판 종목은 이제 지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5% 상승이거든요. 5% 상승인데 지금 진입했다가 이게 한 만약에 종가주에 3% 정도로 빠져요. 그러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3% 상승인데 들어갈 입장에서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물타기를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간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발생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수익은 좀 오래 가져가고 손실을 잘라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일일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미 매매가 일일비예요. 조금 들어갔다가 조금 먹고 이 정도면 이제 예를 들어서 3% 수익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건 갔다가 다시 2, 3% 수익 났다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가 2%든 3%든 수익 먹고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내가 팔고 나니까 더 가네? 다시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속 매매에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은 더 갈 수 있지만 매매는 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주식을 조금 관망을 해보면서 현금을 좀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매매에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SD 엔진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수익을 보셨는데 다시 한번 또 이 수익을 줬던 종목에 좋은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한 번 더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접어두고 숨겨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발굴해보는 걸 좀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 그런 종목을 발굴하시면 그때 또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자 다음은 김선아 전문가와 또 상담하겠습니다. 8532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안녕하세요. 필룩스를 4,797원 매수 단가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주린인데 증권 계좌 개설을 하고 처음으로 바로 산 종목이 필룩스라고 하셨는데 아 계속 내려가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게 계좌 개설하고 처음으로 어떻게 또 필룩스를 사셨을까요? 네. 일단은 필룩스는 LED 그리고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또 종속회사에서 암 치료제 파이프라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주린이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상승이 나오는 종목에 따라서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매매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실전 투자를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모의 투자를 통해서 한번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투자를 하시는 걸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뭐 필릭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보통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비중을 한 번에 많이 실으시는데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거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가 한 3,800원 부근에서 조금 지지가 나아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신 4,800원 부근까지도 반등 한번 놔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줄이시지는 마시고 4,800원 부근까지 오고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5,300원 부근에서 조정을 한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5,300원 부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좀 길게는 안 가져가셨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져가게 되시면은 보유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힘드실 수 있는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욕심내지 않으시고 오래 길게 끌고 가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필룩스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린이 분인데 참 이 필룩스가 쉽지 않은 종목인데 이걸 처음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첫 신고식부터 아주 좀 호되게 받고 계신데 저희 방송을 좀 계속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건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시장의 패턴도 좀 읽어보시고 해결책도 저희 방송 잘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애청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해드렸는데 상담 중에 이제 한 번 더 고수의 피해액 2차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디다스, 리봉, 뭐 르카프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힌트를 이영지 전문가께서 좀 더 주실까요? 일단 이제 화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아실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고 그쵸? 오늘 일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셔도 혹시 모르시더라도 재밌는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받을 수 있는 고수의 픽을 일주일 동안 선물을 드릴 거니까 많이들 이제 응모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이죠. 아, 그렇네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라이브 방송. 저희가 지난 이번 주에 그 예고를 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때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검들도 좀 해드릴 거거든요. 사연들을 많이 받았는데 사연들이 재밌는 사연들이 없어가지고 오늘 문자로도 재밌는 사연들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4시에 하는 라이브 방송 때 네. 많은 이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사연들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주식할 때 어려운 점들 또 이런 것들 좋은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화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산업들을 하는데 신발업이 주지만은 뭐 화학 부분도 있고 유통 부분, 금융 부분까지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두 글자 한 글자로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화자는 어차피 드렸습니다. 화자는 드렸고 뒤에는 세 글자 맞춰 주시면 되니까 세 글자 중에 이제 첫 번째 글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패하는 거, 네. 패배의 반대말을 한 글자로 딱 써주시면은 된다. 이제 특히 이제 스포츠 토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하죠. 이제 땡 무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점수도 맞추기도 하는데 땡 무패해서 땡을 딱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이렇게 이제 물류라든지 뭐 신발도 하고 화학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인더스트리들 산업과 관련돼 있는 네. 업을 하면은 항상 뭐가 부족하느냐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딱 두 글자를 보면은 사람을 더 내놔라라는 느낌의 두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오늘의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신박한 힌트였습니다. 네. 사람을 더 내놔라. 이제 뭐 그런 이제 채용 사이트도 있죠. 이게 이제 그 사람을 구입할 때 필요한 이제 채용 사이트에도 이 한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알 수 그렇죠. 있는 오늘의 네 글자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힌트를 저희가 거의 다 드렸습니다. 잘만 조합을 해주시면 정답을 아실 수 있으니까 정답과 함께 재밌는 문자 보내주세요. 주말에 뭐 할지, 오늘 저녁에 금요일에 뭐 먹을지 좋고요. 아니면 주식 인증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고수의 픽을 활용해서 수익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 인증 플렉스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살펴보고 선정을 할 테니까 5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또 이영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무료 강연에 온라인 무료 강연에 있으니까 유튜브로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한 30분 있다가 4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강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픽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제 상담을 또 계속 이어가야겠죠. 아까 상담 김선아 전문가와 상담을 할 차례인데 이번에는요.
자, 1005번님께서 주신 문자를 상담을 이어갈게요. 자, DK락을 매수하셨답니다. DK락을 14,400원에 비중은 10%. 자, 100원 핵심 부품 생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하고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될지도 궁금하시답니다. 네, 일단은 14,400원의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뭐 수소차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뭐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사셨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13,000원대 주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아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기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정이 한 11,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그때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3,000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온다면 그때 비중을 조금 늘리실 수 있을 것 같고 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전고인 18,000원 부근 이상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좀 길게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재무도 나쁘지 않으니까 장기로 보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11,000원 부근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DK락에 대한 해법까지 김선아 전문가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할 텐데요. 7889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자, 이게 왔습니다. HMM이었습니다. HMM을 매수가가 6,789원, 매수단가, 비중은 70%라고 하신 비중이 많으신데, 자, 그렇다면 이거 수익을 엄청나게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실 텐데, 많이 올랐는데,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더 가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이 좋거든요. 비중이 너무 높은 거는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렴한 가격대 주수신 분들, 모으신 분들은 추세를 볼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나온 다음에 딸려 들어가 버리신 분들, 단기 수익을 보실 분들은 단기 수익을 보시면 되는데 애초부터 중장기 가져가실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셨고 중장기로 가져가시고 있으시면은 제 보기엔 추세를 더 볼 자격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 예를 들어서 내가 8,000원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면은 8,000원에 사는 게 아니고 찍고 올라오는 걸 보고 8,200원이든 300원이든 바닥 다지는 걸 확인하고 보듯이 지금 파는 것도 예를 들어서 4만 원에 파세요, 5만 원에 파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를 확인하고 내려올 때 파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예 이제 가격대가 좋고 하시는 만큼 이 종목 한 21선 깨질 때까지 쭉 그냥 가져가시다가 21선이 깨진다 하면 그때 줄이셔도 될 정도로 지금 가격대가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일 이평선이 깨질 때 전략 매도를 하시되 내가 심리적으로 이 정도면 좀 차익 시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그렇겠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즈 운하가 이제 통과하기 힘들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물류 운임이 이제 상승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뉴스가 나와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오늘 좀 팔아야지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70% 비중이니까 다 팔지 마시고 5%든 10%든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이 종목 좀 올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사고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모종의 손이 이제 올리고 있으면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탑승률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뭐 운임이 올라가가지고 조선 운임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네. 종목이니까 우리도 이제 주식 운임비 내듯이 좀 팔고 싶다면 5% 아니 한 10% 정도 차익 시점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시되 최종 매도는 21선 이평선이 깨일 때까지는 잔량을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MM으로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뭐 거의 뭐 400% 넘게 500% 가까이 수익을 아마 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뭐 매도 시점도 알고 싶으셨겠지만 제가 뭐 오프닝 때 HMM 이야기 해가지고 좀 플렉스 하시려고 보내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댓글에도 아 부럽다, 야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미리미리 매수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셔서 축하드리고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수익을 즐기시고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쭉 한번 가져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락 주셔서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김선아 전문가와 4587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SFA 반도체인데
자, 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입니다.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왜 계속 떨어지는지, 이걸 팔아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가 좋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500원의 비중 15% 계속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9,500원이면 사실 뭐 좀 높은 가격입니다. 거의 전국 부근인데 네. 일단은 비중 15%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10,000원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주가도 계속해서 한 7,700원 부근 지지가 계속 나와준다라고 하면 반등도 네.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은 뭐 줄이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고 10,000원 부근에서 일단 조금 축소하신 이후에 10,000원, 그러니까 전고 10,300원 부근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손실권에서 파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SFA 반도체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뭐 정리할 것보다는 앞으로의 추세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계속 일단은 보유하는 걸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 또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9803번님입니다. 2명3번님입니다. 두산 퓨얼셀을 매수하셨고 안녕하세요. 늦깎이 주린입니다. 두산 퓨어셀을 6만 900원에 비중은 10%로 가지고 있는데 물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응 전략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만큼 대출하신 다음에 생계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신용 한도로 해서 한 3,000만 원, 4,000만 원 빌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장은 일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은 생계비로 쓰고 한 그래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당장 이제 벌어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걸로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주식을 하시는 경우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생계비로 계속 이제 나가야 될 돈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그 심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HMM 보면은, 이제 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뭐 수익, 뭐 축하드린다, 뭐 주말 좋겠다 하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생계비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밖에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매매, 단기 매매를 해서 단기적으로 손절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손절은 또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주 고충을 갖고 계시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지금 들어가신 자리도 보시면 거의 고점이에요. 고점 중에 고점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고 또 이제 요즘 유튜브에서 하도 그런 말들 많이 하니까 단기 수익을 보려고 자꾸 하시니까 돌파하는 자리 자꾸 노리시는 건데 돌파를 못하면은 되밀려 버리거든요. 되밀리고 지금 되밀릴 때 손절을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21선 아까 제가 뭐 HCM 때 말씀드렸지만 그게 깨지면 이제 손절을 했었어야 돼, 최소한. 근데 안 손절 못하고 너무 소중한 돈이니까 밀리고 지금 21선이 오히려 저항선이 돼버린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소중한 돈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바엔 차라리 돈 다 빼시는 게 나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돈 다 빼시고 그거 딴 걸로 하시고 딴 데 걸로 이제 그 돈을 버셔야지 이 돈 점점 더 줄어들면은 심리가 계속 몰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이제 그 극단적인 경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주식계에 좀 철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매매로는 안 된다. 오히려 돈만 날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퓨어셀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뭐, 이 종목에 대한 전략보다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 궁지에 몰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하자. 투자를 조금은 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뭐, 여기까지만 일단은 상담을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전부 다 상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 드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마무리를 했고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화성인더고요. 네. 일단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이제 10초 강 잡아왔죠. 저희가 7,630원.
목표가 8,200원, 손절가 7,200원 정도 놓고 대응하시면 되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바닥을 잡고 돌아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한 눌림목 중단 정도 눌림을 보시고 여기서 박스권 매매 정도로 생각하시면 상단까지 한번 열려 있으니까 상하단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리고 혹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비중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 것도 가능한 오늘의 종목은 화승인더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5번 화승인더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눈치를 채셨습니다. 뭐 신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정답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잘 아셔서 정답 유튜브에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자, 오늘 또 재미있는 것이 유튜브 댓글 중에 김선아 전문가가 다시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착해 보이는 것 같고 똑똑해 보인다 라는 이런 댓글들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뭐 조선수님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 몇 분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스나이님도 그러고 얌전하심 예쁘기도 한데 똑똑하신 것 같음 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성까지 하셔라 라고 하시고 댓글도 올라올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이영지 전문가님 늘 뭐 좋은 댓글이 많이 올라오죠. 일단은 1293번님 문자 볼까요? 정답은 화승인더입니다 라고 여기 보내주셨고, 매번 고수님의 정보가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가 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아래 또 2193번님께서 여기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수의 관심 종목을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쭉 시청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문자로도 막 응원해주시고,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또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좀 저희 방송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몇 가지만 더 볼까요? 다음 문자는 자, 4952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4952번님. 화승인더. 팔을 까면서 매워서 눈물 콧물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아디다스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팔을 까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뭐 인생을 로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물 젖은 이제 주식 방송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주식을 로하지 말라. 이런 새로운 격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밥값도 비싼데 엄청 비싸요. 저는 심었어요 실제로. 아 진짜요? 아 지금 잘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급자족 하시는 건가요? 여기 좀 잘라가지고 밑에 부분 뿌리를 잡아놓고 물을 잘 주니까 이게 소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은 제가 투자했거든요. 6,800원 투자가 지금 어떻게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제가 확인해서 오늘. 실제로 파실 건가요? 드시는 거 아니고? 다음 주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요즘 6,800원이었는데 요즘 한 4,950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한 달 수익률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로 차익 실현하시는 그럼요. 영재 전문가의 파 투자, 파 인베스트먼트, 파 인베스트까지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 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를 좀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 선물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와 함께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봤고 또 고수 에픽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익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